처음에서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부르더군요. 생긴 것도 꼭 감자를 닮았죠. 예전엔 이 고구마가 주식이었답니다. 더 조금만 하자. 그만해. 응. 더 너무 많네. 그래. 그러네. 어떻게든 그냥 감자가 너무 많으면 흙에. 주물러. 양념 거죽 주라. 수출하려고 이거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먹도 못했어요. 딴 데 일본이로만 다 갔어요. 차대에다가 해갖고 이제 100kg씩 떠요. 떠서 이제 다 담아놓으면 이제 그때 시장에는 이 뭐 바닥이 지게가 있어, 니아카가 있어, 뭐 차가 있어. 여자들이 이렇게 두 차도 찌지진다 뭘 둘이서 이렇게 이거 막 발 맞춰서 갔어요. 못 날릴게. 엄마 뭐 해 먹을지 모르는 사람들. 해방 후 잠시 일본 수출길이 막혔을 때 톳은 밥 대신이었습니다. 톱밥도 하고 이렇게 주식이었던 고구마와 무쳐 먹기도 했죠. 선이를 주워 먹어 많이 주워 먹어. 이렇게 절여내 갖고. 고구마는 설탕 대신이기도 했다네요. 이제 됐어. 사람들이 통을 해갖고 다 하면 또 그 사람들 믿으려니까 고구마 걷어갖고 이제 통에서 고구마를 걷어서 바구니대로 찌고 이걸 해서 양판 이런 막 껌박기들이도 해갖고 가지고 가서 그 하는 사람들 뿌리도 온 것은 자르고 나쁜 건 치대내고 한 사람들도 다 미겨야 돼요. 60년대 이후 일본 수출이 다시 시작됐을 때 새참으로 내던 음식이기도 했죠.